여기 앞에 있는 게 대림의 CC670 비대 일체형 스마트 변기입니다. 요거는 시공할 때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사용 수압이 동압 1kg. 이 정도 나와야지 압이 나오지 않으면 정상 작동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수 방식이라 물을 받아서 이렇게 내리는 방식이 아니라 물을 바로 직수로 받아서 물을 내리고 그 다음에 비대를 쓸수 있는 그런 변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박스 한번 까보고 보여드릴게요. 박스를 오픈했고요. 잘 보시면은 지금 여기 자체 부속이 이 하부, 변기 하부에 이렇게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고압호수도 별도로 이렇게 따로 들어있고요. 되게 굵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서 물을 밀어서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있습니다. 구멍이 지금 여기 각도로는 잘안 보이는데 요 조그만 구멍에서 물을 밀어주면서 이렇게 밑으로 똥배관 쪽으로 내려가게 하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런 제품은 일반 변기랑 다르게 구멍이 쪽 작기 때문에 이 틈새로 이제 오염물들이 이제 낄 수가 있는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거꼭 아셔야 되고, 특히 이 변기의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렇게 보시면, 하부가 이렇게 뻥 뚫려 있습니다. 하부가 이렇게 뻥 뚫려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런 변기들의 단점이 뭐냐면, 이런 부속들이나 이런 호수들이 문제가 생기면 바로 누수가 될수 있는 그런 변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뻥 뚫려 있죠? 지금 우리 김 부장 지금 모습이 보이는데, 이게 이런 변기들은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정말 이런 변기들은 하자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알고 이거를 고르셔야 돼요. 진짜입니다. 만약 이쪽에서도 누수가 되거나 하면은 바로 밑으로 가기 때문에, 밑으로 가면은 결국에는 욕실 바닥으로 누수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편리성은 있지만, 물건 자체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변기를 선택하실 때는 이런 점꼭 유의하시고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누수되는 집이 굉장히 많은데, 결국엔 이런 변기들이 그런 누수의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압이 약한 곳은 이런 변기를 쓰시면은 결국엔 제대로 물을 내보내질 못하니까 그런 거는 잘 알고 수압이 센지 안 센지를 확인을 하신 다음에 물건을 고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품은 물을 받아서 내리는 게 아니라 바로 직수로 바로 물을 밀어내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후 설치하고 설치된 모습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고압호수 연결하는 부분인데요. 여기 이 자체가 그냥 시공할 때는 연장이 제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아주 좁은 공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기술자분들이 연장을 제대로 갖고 있지 않으면 조이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에요. 요거 연장 자체가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일반적인 이 작은 찰나도 각도가 잘안 나옵니다. 좁아서 이게 조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고리 같은 게 있죠. 이 고리가 뭐냐면 이 자체가 기계가 작동을 안할때 수동으로 하는 이 고리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실 거죠. 자, 이러면은 물이 자동으로 이걸 당기면 수동으로 내려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용도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홈이 파여 있다는 거는 케이스를 꽂아도 이렇게 공간이 나와서 줄을 당길 수 있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호수가 이제 물을 밀어내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물 고압이 고압 호수에서 물이 촥 밀면서 치익 하면서 변기 안에 그런 내용물들을 바깥으로 밀어내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줄무늬 있는 요 호수 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좀
걱정은 했는데 지금 보시면 이 밸브 자체가 굉장히 깁니다. 이긴 건데 지금 여기 30을 맞춰서 지금 시공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 부서에 걸려서 지금 여기 5조짜리 편심으로 교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간간이 있는데요. 이렇게 사이즈가 수도 사이즈가 커지면은 그만큼 변기 자체 모양에 따라서 간섭이 생긴다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는 지금 5전짜리 써서 2cm를 더 늘려서 지금 작업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스마트 변기 시공이 끝났고요. 자, 제가 이제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구멍이 작은 게 하나 있다고 했을 겁니다. 이 안쪽으로. 근데 여기는 일반 변기랑 다르게 물이 넓게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좁게 나가요. 좁게 나가기 때문에 그물 빠지는 노즐 주변에 이물질을 낄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하실 때 만약에 습식 공사를 할때 백시멘트 같은 걸 여기서 청소를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거기에 이물질이 걸리고 덩어리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어서 절대 변기에다가 작업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바닥에 뚫려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누수, 연결 부분에 대한 누수가 생기면 결국에는 이 바닥으로 물이 새는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해야 되고요. 지금 리모컨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물을 한번 내려볼게요. 자, 이렇게 도는 변기가 대림에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돌아서 여기서 한번 더, 꽉 밀어주죠. 이제 한번더꽉 밀어줍니다. 이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한번더 청소를 해주고, 그리고 또 좋은 기능은 뭐냐면, 변기에 앉았다가 딱 일어났을 때, 6초 후 자동 물내림이 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아주 좋고, 이런 기능들은 되게 좋은데, 문제는 이 연결부위나 이런 부분들에 이제 만약에, 소변이나 이런 게 기타 이런 습기가 생기면은 안에서 곰팡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요 부분을 패킹을 빼서 나사를 풀르면은 되는데 생각보다 솔직히 좀 까다롭습니다. 왜냐면 제가 오랫동안 일하면서 느낀 거지만 그냥 일반 그냥 변기에다가 비데를 다시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이 변기는 비싸기 때문에 만약 깨지기라도 하면은 골치가 아파져요. 그리고 시공비도 생각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이런 변기보다는 오히려 변기하고 비데를 따로 쓰시는 걸 그걸 권해드리고요. 어차피 이 변기나 그 따로 분리된 변기나 어차피 시공을 해도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틀린 게 거의 없어요. 일반 시티에 비해서 이런 비데들은요. 좀 앉는 부분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경사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꺾여 있어요. 이게 비데의 단점이에요. 이렇게 꺾여 있으면 앉을 때 미끄럼 타는 느낌이 들 겁니다. 지금 여기 이쪽에 부속이 있어도 일반 비데랑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별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누수가 더될 가능성도 있고 가격도 비싸고. 제 기준입니다. 제 기준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거지, 제가 뭐 이걸 하라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거는 좀 조심해서, 주의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뒤에 있는 요 레버, 땡겨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물이 내려갑니다. 보이시죠? 근데 이제 요게 끝이에요. 더 이상 뭐 물이 팍 빠지고 밀고 그런 기능이 아니라 그냥 이런 식으로 물이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모컨을 이용해서 물내림. 자, 이러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림의 스마트랩 요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봤습니다. 이상이었습니다.